안녕하세요. 리노쿠 기타리스트 구번역의 10개의 강의 제 5번째 시간 작곡의 이해입니다. 작곡은 나의 음악 세계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처음은 악상이 떠오르고 내가 멜로디를 흥얼거리며 세상 노래를 듣고 내가 그 나의 노래를 만듭니다. 만듦으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평가를 받고 인기도 얻게 되며 음악가의 길, 음악가의 생활도 시작되죠. 노래와 악기는 우리의 음악을 만듭니다. 작곡은 음악의 근원 뿌리이며 내 음악의 모든 것입니다. 화성악은 제가 볼때 사람입니다. 노래는 나의 영감의 산물이며 악기 연주는 나의 깊고 진지한 자세입니다. 노래와 연주를 보면 그것은 좋은 기능인이 될수 있습니다. 기분을 듣는 음악인 일 겁니다. 저는 작곡을 꼭 권유하는 편입니다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작곡은 안 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내일을 위해 꼭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이유도 있을 수 있다입니다. 왜 음악을 하는지 이유를 보면, 작곡이 빠진다면, 이가 없이 음악을 먹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따르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씹을 수 있으니까요. 나는 무엇으로 음악을 하는지 이유를 못 찾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음악이 나올 때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은 계산적인 나이지만 결국에는 내 자신이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내가 연주하고 하루하루 느껴가며 멜로디를 적는 생활, 또 기타 녹음 시 플레이하며 상상하는 꿈을 품어보며 나의 의도를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하여 마음이 움직여 팔을 휘둘러 지휘를 하는 음악의 모든 생활의 근원은 작곡이란 뿌리입니다. 거목은 뿌리가 큽니다. 제가 아직 나무를 본 적은 없지만, 심어 본 적은 없지만, 이 동네 어귀를 돌아보면 큰 나무에는 큰 뿌리가 있더군요. 내 음악이 큰 음악이면, 또 잘 자라고 싶은 나의 귀중한 소중한 음악이면 여러 자양분 중 알맞은 좋은 아낌없이 땅에 비료를 주고 심고 물을 잘 주고 같이 생활하여 내 음악 활동을 지켜봐 줄 수 있는 사계절이 지나가면서 자주 혹은 가끔 바라만 봐도 흐뭇할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나무가 음악이 되길 보고 싶습니다. 저의 나의 나무의 비유입니다. 음악은 과목이 꽤 많이 있습니다. 노래 기악의 포지션부터 최근 이 복합적인 융합적 산업에 이르기까지 음악의 시작은 폭이 넓습니다. 음악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소리입니다.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자연스레 소리를 내는 것이 음악입니다. 그 중에 음악의 안쪽에 숨어져 있는 작곡은 전문과 가정이라 해도 나쁠 게 없습니다. 다만 바흐의 가르침을 연상하여 악용될 우려가 있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선한 의도가 음악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며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 작곡이란 사람, 뮤지션마다 작곡하는 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작곡하는 사람 모두 다른 사람들이니까요. 내 아이덴티티를 잘 내는 어떤 가수도 작곡을 모를 수 있을까요? 안 하면 모릅니다. 제가 알기에는 천재도 노력을 안 하면 천재성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6.25 이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 우리나라의 아이덴티티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음악 사회를 전망해 봅시다. 대학 교육은 확대되어 있고 가수를 꿈꾸는 이들도 여전히 많고 순수한 젊은이들도 많이 보여서 오늘 지금 이후에도 미래를 짊어질 스스로를 생활하는 주체자들이 많이 있다고 느낍니다. 자신의 분야에서 노력해서 성공을 바라보는 자들이 많이 융성되어 발전되는 사회가 신설된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작곡의 미래가 어떠할까요? 음악은 이미 모두 나왔습니다. 뮤지션은 다들 그들마다의 음악에 빠져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펼칩니다. 음악 시장에 나와 그들의 모습을 볼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들의 스타일들을 알게 됩니다. 여전히 전형적 작곡 음악들로부터 실험적인 연구 중인 음악들까지 많은 음악들이 존재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 작곡자분들은 부디 소임을 잃지 마시고 리노쿠가 곁에 있으니 꾸준히 가는 리노쿠도 있구나 하고 리노쿠도 지켜보며 음악 생활도 그대처럼만 잘 이뤄내시길 리노쿠 기타리스트 구본혁은 바란답니다. 작곡하시는 많은 분들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